정부가 9.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두 달이 지났습니다. 대출 규제 등 강력한 수단에서 서울 집값은 강남권과 용산 등 빠르게 달아올랐던 지역을 중심으로 내림세가 시작됐습니다. 노원구나 관악구 등 외곽 지역은 여전히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마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꺾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. 유민호 기자입니다.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 단지. 9.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한달뒤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습니다. 전용 84제곱미터가 7억 6천만 원에서 2천만 원뛴 가격에 손바뀜 됐습니다. 몇 사람이 죽이는 사람이 아니고 키우는 사람이 딱 쳤어. 똥 풀렸거든요. 9.13 대책 이후 서울 외곽 지역 아파트 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두 달 동안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노원구입니다. 그 다음으로 구로구 관악구가 2% 넘게 오르며 뒤를 이었습니다. 노원 성북 등 서울 외곽 지역은 강남권에 비해 많이 올랐습니다. 이는 투자 수요가 위축된 강남권에 비해 서울 외곽 지역으로는 실수요가 유입되면서 하지만 현지 중개인과 전문가들은 이 같은 외곽 지역의 상승세도 얼마 못 가 잠잠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. 아파트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었고 시장에 영향을 줄 부정적인 요소가 남았기 때문입니다. 거의 안 살아요. 임대인 많이 올랐어요. 임대사업자가 많이 샀어요. 그 대출을 해줘가지고 다 올려놓고 지금 이제 상 나가는 거 아니야. 연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. 여기에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서울 외곽까지 집값 내림세가 번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.